아유, 속상하다. 내 눈으로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씀인지. 내가 보기엔 서영이 너 지금 소피아를 양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. 내가 봐도 그렇다. 맞아. 그럼 우리 소피아랑 전 어떻게 되는 건데요? 일단 소피아는 위탁 가정에 맡겨져서 잘 지내게 될 거야. 그동안 서영이 넌 심리상담 치료 받으면서 몸 좀 잘 추스르자. 저게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속상할 거예요. 소피아랑 제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? 지금은 소피아랑 너를 위해서 그게 좋을 것 같아. 저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. 네, 우리가 보기에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지금 당장은 너무 둘 다. 와, 근데 너무 불쌍하다 진짜. 아, 인생이 진짜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겠다. 싫어요. 안 돼요. 진짜 절대 안 돼요, 선생님. 한 번만 봐주세요. 안 돼. 제발요. 제발요. 저 소피아 없으면 죽어요. 아유. 아는데. 그래, 소피아 잘 키워야지. 소피아가 아무리 어려도 엄마가 이런 거 나중에 다 기억에 남아. 우리 노력하자. 응? 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전 간신히 소피아와의 이별 위기를 막아냈죠. 본인 몸을 좀 잘 추스르고 난 다음에 아이 생각을 해야지. 저 상태로는 둘 다 위험해서 안 돼요. 응? 그런데 말해. 아, 어떡하니. 이미 전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. 아, 근데 자꾸 회피만 하면 어떡하니. 우리 서영 씨 누가 좀 말려줘야 되는데. 자기 어렸을 때 생각하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아빠도 이렇게 했으니. 그렇지.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. 맞아.